이번에는 제4회 싹 고교 스피치 대회 오늘의 사회를 맡은 방송 MC 쇼스타과 박선홍 천서진입니다. 장래 MC든 리포터든 아나운서든 쇼스트든 심사 기준은 그냥 잘하면 돼요. 여러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방송 MC 쇼스트가 매진 임박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언제까지 글만 읽고 수업을 하실 겁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쇼스트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올리고 다리를 벌리고 눈을 뒤집고 혀를 내밀어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물망초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 언론인으로서 김민정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안녕하세요. 6시내 고향 이홍준입니다. 요즘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 올려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감기 걸렸는데요. 그래서 뭔가 부양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낙지가 좋다고 합니다. 정말 수준이 높아지고 훌륭한 친구들이 와서 즐거웠습니다. 4회가 이렇게 잘 되고 훌륭한 친구들이 왔으니까 5회 때는 많은 친구들 도전해서 나중에 스피치방에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회 스피치 대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방송계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